우리 개별 종목 주가에서도 훨씬 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. 아침에 한 시간, 오후에 한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. 진짜 늘 아침 대체로? 거의 대체로 그렇습니다. 대체로. 그냥 아침 시작해서 오후까지 주가의 움직임입니다. 주가의 움직임이에요. 시장이 강세예요. 네. 2차 전지 종목이 막 급등하고 있고 그런 종목은 1번처럼 그냥 떠서 이렇게 1번처럼 가는 경우도 있겠죠. 네. 오전에 사야 되는 거 오후에서. 오전에 사야 오전에. 그런 종목을 오후까지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다들 돈 벌어놓고 빠지죠. 맨날 나는 못 사요, 쳐다보죠. 이제 그러니까 맨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르는 종목은 맨날 쳐다보고 남이 돈 벌었다는 얘기만 듣고. 맞아요.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쭉쭉쭉쭉. 이거 안 하시면 좋겠다고. 우리가 그걸 쫓아 살 수 있느냐이거든요. 또 아침에 떠서 있다가 오후에 이렇게 밀려버리는 애들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. 그렇죠. 밑으로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. 양봉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에요. 이건 이거 고민이 생기죠. 그러면은 센 종목이니까 아침에 사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.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오후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시장이 약세일 때는 아침에 시작을 해서 뜨는 척 하다가 밀려버려요. 네. 4번처럼 밀리면 이런 형이 나타나요, 봉이. 보고 있다가 막 판 놈이 생긴 거잖아요. 이거 다음날 오르겠어요? 안 오르고 떨어지죠. 그러면 이거는 그날 사면 안 되죠. 시장이 하락일 때는 아침보다 오후가 약해요. 끝까지 참고 있다가 오후에 터닝하는 걸 확인하고 해야 돼요. 오늘도 아침에 산 거 다 물렸어요. 오늘 아침에 샀으면. 또 아침에 산 거 다 물렸어요. 오늘 아침에 샀으면. 정확합니다.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무슨 애를 다 떨어졌어요. 나 같이 모여가지고 3시 모이자 그러던가. 다 떨어졌어요. 아, 진짜. 나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술이나 드세요. 이렇게 오후 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후에 올라가는 애들이 생겨요. 그러면 3번처럼 이게 생깁니다. 보고. 네, 네. 누군가 사고 이 황소가 매물 다 소화되는 거 보고 그냥 딱 싸서 올린 거예요.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, 내일? 올라가요. 올라겠죠, 얘는. 그러니까 사야죠. 네.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거잖아요. 네. 이렇게 주가는 네 가지 유형처럼 움직이는데요. 이런 유형이 아닌 경우가 있겠습니까, 없겠습니까? 있어요. 있죠. 십자가도 있고. 아침부터 뜨거나. 근데 70% 이상은 이런 유형으로 움직입니다. 이것도 그냥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믿으면 안 될까요? 제가 오랫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. 아멘. 이걸 뭐죠? 어떻게? 우리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익혀두세요. 꼭. 아니면 출력해서 지갑에 넣고 계시든지. 우리 거래하는 사람은 이 보일 때다 붙여놓고.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요. 종목을 누가 추천해줬어요. 듣고 매수.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. 그렇지. 에이스 요즘은 전문가가 그걸 연구했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된다. 롯데 쇼핑. 오! 형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종목이 뭐냐고, 종목이, 종목. 현대 모비스. 나 지금 들어갑니다. 즐거운 상상, 채널 S.